남성이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주변의 남성들은 여성을 어루만지면서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이 여성이 누워있는 곳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관이에요. 관? 예, 그리고 지금 이곳은 이 여성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장례식장이었던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관에서 되살아난 이 70대 여성 전날 급성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3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했고 어머니를 고운천에 사서 관으로 옮겼는데 장례식 도중에서 어딘가 똑똑한 소리가 들렸고요. 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알모토 20 personas se quedó un vio que estaba respirando le faltaba oxígeno aire y hace así y la mano hacía todo el mundo nadie se imaginaba que ella que estaba así golpeando la cama. 자, 놀랄 겨를도 없이 가족들은 응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고요. 현재 치료를 받으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와 기쁘기도 하지만 하마터면 살아있는 어머니를 하늘로 보낼 뻔한 가족들. 사망 판정을 내린 의료진을 고소한 상황이고 고소해야죠.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그 의사 진짜 무책임하네, 진짜.